자, 먼저 삭힌 고추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제가 청양고추 3kg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3kg를 준비를 해서요. 일단은 깨끗하게 씻는데 예.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한번 씻어주고요. 그다음에 한 여러 번 씻어주고 난 뒤에 식초물에 한번 더 네. 헹궈준 다음에 아, 헹궈요? 네, 다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꼭지를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1cm만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아, 다 자르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딱 적당히. 1cm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네. 그런데 보은쌤, 네? 이 고추도 말이죠, 풋고추도 있고 꽈리고추도 있는데 그쵸? 왜 삭힌 고추는 청양고추 담는 건가요? 아, 워낙 이 매운맛이 있는 청양고추로 담아야 우리가 숙성했을 때 감칠맛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끝물인 풋고추는 사실 매운맛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끝물인 풋고추 갖고 담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매콤한 맛으로 있어야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렇소.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있어서 아주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삭힌 고추는 청양고추로 담습니다. 그럼 일단은 잘 씻었어요. 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소금물을 만들기 전에 네.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씻었는데? 뭐 또 뭐 할 게 있어요? 바로 소금물이 잘 스며들도록 이 고추에 구멍을 낼 거예요. 너무 무르지 않을까요? 물이 쏙쏙 들어가서? 아니에요. 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한번 쿡 뒤집어서 한번 쿡. 양쪽으로. 양쪽으로.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또 한번 쿡 뒤집어서 한번 쿡. 아, 절이기 전에. 이렇게 겉면에 포크로 구멍을 내줘야 소금물이 잘 투입이 돼서 굉장히 삭힌 고추가 잘 삭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위쪽에 꼭지는 달려 있어야 고추가 무르질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소금을 먹으려면 꼭 이렇게 고추에 구멍을 내서 소금간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네, 필수네요. 네. 네, 맞습니다.